안녕하세요. 수다몽덕 귀질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시대 영의정 집에 나타났다는 귀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성종 17년 11월 10일 성종과 신하들이 흉년과 세금에 대한 문제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예조판서 유지가 이것과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성 안에 귀신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영의정 정창손의 집에 귀신이 들어 물건을 이리저리 옮긴다고 하고 또 호조자랑 이두의 집에는 묘사스러운 여자 귀신이 나타나서 대낮에도 모습을 드러내고 말을 하고 음식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들을 쫓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죠. 자, 이에 성종이 정말 귀신이 나타난 것이냐?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느냐? 라고 물었는데 홍응이 예전에 유문충이란 사람 집에 쥐가 나와서 막 절을 하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이게 무슨 일이죠? 하고 유문충에게 물었는데 유문충이 이는 굶주려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니 쌀을 퍼 주어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하고 또 부엉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도 전혀 괴이하게 여기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마침내 집에 재앙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귀신을 보아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저절로 재앙이 없어질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임금과 신하가 귀신 이야기를 꽤 심각하게 나누었던 것이네요. 당시 29살 젊은 나이의 성종은 이 귀신 소동에 꽤나 호기심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이두를 불러 귀신 이야기를 물어보죠. 이두의 말에 의하면 3개월 전인 9월부터 집에 갑자기 귀신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귀신은 창에 붙인 종이를 찢기도 하고 불을 내기도 하고 기와나 돌을 던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이 날아오는 바람에 이 이두의 아내가 그 물건에 맞아서 피가 난 적도 있다는 겁니다. 종들이 종종 이 귀신을 목격을 했는데 전체의 모습이 아니라 허리 아래의 모습까지 있었는데 이 낡은 치마를 입은 모습만 보인다는 겁니다. 치마를 입었다는 것으로 봐서 여자 귀신이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귀신은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귀신이 말을 할 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10년 전에 죽은 고모인 것 같다는 말을 하죠. 고모는 살아 생전에 밥을 짓거나 장을 담그는 일 등을 진두지휘했고 아침 저녁으로 먹는 것을 찾을 만큼 먹을 것을 좋아했고 또 화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집안의 음식이 없어지기도 하는 것을 보면 식탐이 있는 고모가 죽어서 아유 배가 고프다 하며 음식을 먹고 싶어 이 집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짐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뭐 고모이든 아니든 귀신은 무서운 거다 보니 이두는 이 귀신을 피해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사실 다른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피신을 간 곳까지 따라온 겁니다. 아무리 피해도 이 따라다니는 귀신 때문에 너무나 지친 이두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원래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느 순간 이 귀신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귀신이 나온다는 다른 집 영의정 정창손은 세종대에 관직을 시작했는데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했던 인물이죠. 세종은 내가 만일 언문으로 삼강행실도를 번역해서 민가에 반포를 하면 어리석은 백성들이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 효녀, 연려가 무리로 나올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창손이 삼강행실도를 반포한 후 과연 충신, 효자, 연려가 나왔습니까? 사람의 행실은 그 사람의 자질에 달린 것이지 언문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세종의 말에 반격을 했고 화가 난 세종이 정창손에게 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선비! 하며 욕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정창손은 이 일로 파직을 당하게 되었는데 4개월 만에 다시 복직을 했고 이후 문종, 단종, 세조, 예종을 거쳐서 성종대는 이 영의정이 된 것입니다. 정창손은 이렇게 오랜 세월 정치를 하면서 파란만장 수많은 일을 겪었는데 사육신이 세조를 죽이고 단종을 보기하려는 계획이 무산된 것은 이 정창손이 관련이 있습니다.
사육신과 뜻을 같이 했던 동료 중 한 명이었던 김질이 세조를 살해하려는 계획이 틀어지자 겁에 질려서 단종 복위 계획을 밀고 했는데 이 김질이 바로 정창손의 사위였습니다. 그 이후 이 정창손의 집에 귀신이 출몰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정창손의 집에 나타난 귀신은 아마도 이때 죽은 사육신의 혼령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창손과 이두는 귀신을 대하는 방법이 달랐는데요. 정창손은 나는 늙었으니 비록 죽을지라도 어찌 귀신 때문에 피하겠느냐라면서 귀신이 나타나도 모른 척하고 자리도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태도를 보이니 귀신도 지쳤던지 어느 순간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들의 집에 귀신이 나타났다는 것은 사실일까요? 귀신은 정말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수다멍덕 귀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